베트남 남성 6명이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24살 베트남 남성 A씨 등 6명은 지난 1일 밤 11시 30분쯤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야바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일 새벽 3시쯤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에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.